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청수기 V8님 220 물총선 한개 날리세요. 와일드 헌터가 되겠습니다. 1.2만 정도 되네요. 아, 한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200 기준 100억 정도 탐세시면 수고 얼마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 수공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고 템 세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데이쿠퍼의 고귀한 이 비아이 반지 되어 있고요. 마스터 주얼리 12%의 커서머서링. 아, 드레템서든 200억 이상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6%짜리 실블리. 덱퍼는 그래도 좀 싸던데. 덱 72짜리. 덱 64. 피박 무기죠? 피박 무기. 티박 도미. 아주 좋은 세트 효과입니다. 네네. 도미까지 껴주고요. 6%짜리. 아, 68에 에디 1.5술짜리. 아주 무리한 30포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 토드라는 걸잘 모르시나? 아, 이런 건좀 아쉽네요. 뭐야, 이거는. 115짜리 아쿠아티 레터 눈장식이요. 허허. 76. 아, 65짜리. 약간 무리해서 갔네, 엡솔도. 아, 140짜리. 아, 152짜리. 자기 다, 안돼 있어. 억지로 30포작 하니까, 진짜 70포작 하지.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데. 데크프. 덱 79짜리. 방보공. 40, 29. 방무 30%에 덱 6%. 제가 별로 이런 건안 좋아하는데, 억지로 앱을 올려가지고.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사냥은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 새로운 리스펙트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 치. 오케이. 이것도 애잠이라도 좀 발라보지. 이것도. 모르겠다. 모르겠어. 이건 껴줄까? 새로운 이제 템 세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새로 이제 하나씩 맞춰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손재주도 레벨 낮으시죠? 30레벨. 30포작으로 억지로 끼어 올리면 돈이 더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앱솔 같은 경우는 새로이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 덱은 좀 싸던데? 왜 직작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사냥 되면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하나씩 사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덱 추급 좋은 거쌀 텐데. 그래, 우리가 템을 맞췄다고 칩시다. 17성 샀어. 한 30억 들겠죠. 덱도 좀 추워서 가지고. 이런 것, 추업이 쓰레기니까. 무슨 느낌으로 해야 되냐? 또, 이런 조금 비싸네. 여기 있다. 와, 백추업에 공작돼 있네. 하나씩 좀 해놔야 될것 같네. 레인저도 좀 싸, 레인저 쪽은 진짜 싸더라고. 야. 에디 2.5줄에 7에 48초, 16성. 완작 돼 있고, 17호. 레전더리, 18%. 레전더리도 좋은 거 많다, 그죠? 6에 40, 초업에 20.
24%. 와, 25%구나. 아니지, 아니지. 27%. 이런 거 괜찮네. 야, 좋은 거 맞는데? 맞아, 역시. 레전드 리선이 아주 좀 괜찮은 것들도 선에 많이 있네. 템을 하나씩 진전해 나가는 게 좋아 보인다, 그치? 제일 싼 게 뭔지 알아요? 와, 파이러시즈 덱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좀 깔끔, 좋은 거, 좋아 보이는 거 없나? 6위에 54초, 5억. 생각보다 비싸다. 아니, 내가 110짜리 4억인가 팔았던 것 같은데. 5에 66짜리. 아, 어쨌든 이게 중요한 본점이 아니니까요, 그죠? 5에 60. 와, 이런 거 좋다. 어쨌든 템을 하나씩 맞춰나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하나씩 맞춰나가는 시나리오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에픽인 거를 사서 뭐 나중에 스타포스 할인 이벤트 때 스타포스를 한다든지 추억 괜찮은 걸 하신다든지 그렇게 진전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리하게 팍팍 올리는 것보다. 무기는 이제 무기나 이제 보조는 엠블은 좀 웬만하면 먼저 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하나씩 바꿔나가는 그런 시나리오. 반지는 뭐 마이스터링 정도가 있겠죠. 백급 주업 이상 사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맞춰놓으면 좋긴 하다는 게 그렇습니다. 고객님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빌리티도 수정하셔야겠네. 접는다고? 아니요. 템 하나씩 맞추는 재미로 해야지, 뭐. 왜, 접을 이유가 뭐가 있어. 네네, 그렇게 하나씩 맞춰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천천히 해야지. 뭐, 다짜고짜 최고의 템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천천히 뭐, 에픽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선순위는요, 제일 안 좋은 걸 제일 좋게 만드는 게 제일 좋겠지. 그리고 매물에 따라 달라지니까 굳이 먼저 맞춘다면 제일 안 좋은 것부터 움직여야죠. 예를 들자면 뭐 에픽으로 움직인다든 가정하에 뭐 추업 제일 낮은 걸 먼저 움직인다든지. 근데 직작을 못하니까는 이왕이면은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결론적으로는 제일 먼저 나온 거 순으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순으로. 제일 먼저 찾다 보면은 이게 마음에 드는데 그런 거 있지. 네네,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직접 하시지 마시고. 이 30%작 4장에서 뭐예요? 제일 안 좋은 거 이런 거 좋겠네. 아쿠아틱 이제 덱 더 높은 걸로 해가지고 웅투기 같은 거라든지. 토드 아까 전에 15% 보니까 얼마였죠? 7천이었나? 이렇게 싸니까 이런 거 괜찮죠. 내가지고 하나씩 이제 완성되는 그림 괜찮죠. 네네,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네네. 천천히 해나가셔야죠. 다짜고짜 제일 세줄 순 없으니까. 더 궁금한 점이 없다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나도 부서지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천천히 한 부위씩
맞춰나가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정형화가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